오늘은 화요일이고 화요일인데 어제 프레지던트 데이여서 월요일 스케줄로 하고 이제 한 시간 있다가 원래는 앙상블 수업이 있었는데 앙상블 수업이 교수님 사정으로 인해서 취소가 돼가지고 그래서 점심 먹을 시간이 좀 생겨가지고 집에 왔습니다. 제가 MPNE를 어제 토요일에 어플라이를 했거든요. 그랬더니 바로 인터뷰 날짜를 잡아야 한다고 전화를 해봐야 되는데 제가 제일 무서워하는 게 전화 영어거든요. 전화를 안 받네요. 리듬 게임 재밌겠다. 우리 비디오 끝나고 올래? 항상 올래요? 그럴까? VR 하러 왔어요. 정말 감사합니다. 이거 뭐야? 진짜 지금 이게 그건가 보다. 핸들. 근데 왜 동그 이건 뭐예요? 왜 동그랗지? 몰라. 그냥 거치댄가? 약간 이렇게 하는 거지. 신기해. 느낌 되게 그치?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네. 우리 정말 발전한. 진짜 이런 거를 경험하고 살아야 되는 내 말이 이렇게 선. I think you stopped it. Really? Okay. Yeah. Do you want to try it again? Yeah. Just let it play.면접을 보러 가고 있습니다. 전공 면접이에요. 오늘 보러 오라는 연락을 이틀 전인가 받아가지고 오늘 전공 면접 보러 가고 있어요. 잘 볼 수 있게 기원해주세요 모두들. MPN이라고 전공 중에 들어가기 어려운 데는 그렇게 많이 왔는데 어려운 곳 중 하나거든요. 그러므로 신경 쓸 게 많아서 참 약간 힘들었었어요. 너무 힘들었어요. 집중이 안 돼가지고 영어로 하면 이렇게 집중이 안 되더라고요. 어쨌든 무사히 끝내고 왔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은 금요일이고 방금 메일이 와가지고요. 대박. 짠. 제가 이거 청구를 하도록 할게요. 딘스 리스트라고 해서 저도 한번 들어봤거든요, 친구한테. 그러니까 지난 학기에 성적 우수한 사람들한테 성적 우수자들만 이렇게 있는 리스트 같은 건가 봐요. 그래서 거기에 이름이 올라갈 수 있대요. 그래서 그거를 달성했다고 축하한다고 메일이 왔네요. 대박. 지난 학기 잘 하긴 했는데 저보다 더 잘한 친구들이 많이 있어서 생각도 안 하고 있었는데 대박. 딘스 리스트에 올라가 있을 줄은 몰랐네요. 아 그리고 어제 제가 그 MPNE 면접을 보고 왔잖아요. 그래서 좀 결과 나올 때까지는 진짜 좀 자유롭게 살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 그리고 혹시 MPNE에 관심 있으신 분이 계실까요? 제가 면접 후기를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면접도 되게 면접 같지 않은 약간 분위기가 그냥 오피스아워에 간 느낌으로 교수님이랑 되게 약간 프리토킹 하듯이 얘기를 했고 저는 이제 와이낫이라는 교수님이랑 면담을 했어요. 근데 제 에세이를 되게 꼼꼼하게 읽어보셨더라고요. 그러면서 이런
면접에 이제 에세이에 나오는 그 항목들 있거든요. 그 항목들 위주로 이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 저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 이렇게 얘기를 했었고, 되게 캐주얼하고 나름 분위기는 좋았어요. 근데 어떻게 될지는 잘, 일단 결과가 나와봐야 알겠죠? 어제 너무 늦게 자서 미뤄둔 게 있어가지고 좀 하다가 가려고요. 수업 끝나고 저는 영화표를 받으러 9일에 왔습니다. 어, oh, hi. Can I have a movie ticket here? Sure. Yeah. Yeah, just your ID. Okay. And one? Yeah. Okay, oh. Awesome. It's going to be $8. Okay. Would you like a copy of your receipt? Yeah. Chicken. 아직 좀 차다. 근데 맛있어요. 치킨. 맛있어요. 토요일이고요. 저는 지금 영화 보러 영화관으로 가고 있습니다. 팝콘을 사들고 가고 있어요. 미국에도 영화관 팝콘은 비싸다고 하네요. 한국보다 더. 그래서 팝콘을 홀푸드마켓에서 처음 가봤는데 꽤 깔끔하고 잘 돼 있더라고요. 홀푸드마켓에서 팝콘을 사들고 가고 있습니다. 펜웨이 파크 쪽에 있는 그 영화관이라고 하는데, 아, 너무 기대돼요. 미국에서는 영화를 한 번도 안 봐서 드래곤 길들이기를 보러 갈 것 같습니다. 가면 될 것 같아요. 음료도 있으면 좋은데 음료는 그 근처에서 사면 되겠죠? 고고고. 영화관에 도착했습니다. 티켓 창고가 있고, 이렇게 팝콘 파는 데가 오른쪽에 있어요. 친구를 기다리고 있고요.
영화를 보기로 했고 자, 좀 일찍 와서 기다리고 있는데 이럴 줄 알았으면 노트북을 가져올 걸. 편집이라도 하게. 그때 시작한 책이 아직 보고 있어요. 50% 읽었어요. 많이 읽었죠? It's sold out until 9:15. Oh my god. 와. 어떡하지? 한국? 뭐 보고 싶은 거 있어? 또. 그래? 북한지 이거? 어? 저 한국 영화인데. 한국 영화가 여기 있어? 어, 네, 들어왔어요. 하나. 천만 찍은 거. 어. 볼까요? 나 볼래. 혜도 씨. 아, 대박. 아, 나 좋아. 나 좋아. I can shoot. Extreme job. Yeah. 뭐야, 한국 영화도 여기 들어와? 대박. 아, 나 봐. 제가 한 시간 늦었고요. 앞줄인데? 괜찮아요? 아, 괜찮아요. She is not available. 천만 영화. 아, 여기까지 와서 북한 찍어. 천만 영화! 볼 줄이야. 근데 진짜. 음료도 되게 비싸더라? 그쵸? 신용사회다. 진짜 신용사회. 신용사회. 진심 신용사회 아니야. 신용사회 현장. 신용사회. 진짜 한국 사람만 있을 수도. 우와, 우리 몇 관이야 근데? 3관. 3관. 보통 자리 지장이면 누워서 보는데? 우리 아래쪽 앞이 그러니까 와 근데 진짜 넓다 진짜 Jake called his dad 26 times He had rings with his dad That morning Jake sent 18 texts And when all was said and done They put their phones 대박 진짜 누워서 보네 아 진짜 대박이에요 네, 재밌었습니다. 평가를 해주세요. 재밌었어요. 그냥 되게 재밌었어. 끝이야, 그게. 맞아. 그냥. 근데 뭔가 한국 갔다 온 것 같아서 또 맞아. 기분이 좋았다. 한국인더라고. 맞아. 어, 근데 약간 중국인처럼 생긴 사람도 봤는데. 아, 그럼 중국인도 좀 붙나 보다. 미국 백인은 진짜 없었던 것 같아. 어, 맞아. 그 백인은 없었어. 의식하게 되네요, 이거. 의식하면 안 돼. 의식.